아따, 야, 이거 공기가 맑았네. 야, 이 별이 다 영상이 당기나? 뭐야, 이거? 완전 쏟아질 거 같아. 안 당기겠는데? 안 당기지? 네. 안녕하세요. 굴새끼 텐TV 서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캡틴하고 우리 어벤져스하고 우리 일상에서 나와서 여행한. 야, 이제 2시 다 돼가네. 네, 새벽 2시입니다. 낮 2시가 아니고. 일 마치고 이렇게 아 이거 막 올라오니까네 좋기는 좋네. 같이 올라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목적지 영동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야, 코앞이 아니고 13km 남았구만. 13km는 이네. 지금 뭐 한 400km 넘게 달려왔는데 13km는 뭐 코앞이죠. 아야 맞다. 예. 저 뒤에 캡틴 저 코 건다. 와. 야, 이 바가지 누구 그거? 아이 똥 냄새 왜 이래 나노? 얼음 냄새. 그런 냄새. 어? 아 그런 냄새가. 아 카트야. 네. 바가지 이거 누꺼고. 김대표 분이 거라니까. 그 빌리지도 아니고. 여 말을 순순하노. 이쪽으로 모래가 많이 밀려 올라오나 봐요. 밀려 올라 올라온다고? 이 모래 이제 건너가 아닙니까? 모래 가 나가야 되는데. 모래 유실이 되니까네 지금 이제 준수를 해갖고 일로 뿌린다 이가. 근데 이게 아, 저기서 준수를 하면은 모래가 자꾸 이쪽으로 내려가지. 예. 내리간 모래를 일로 준수를 해가지고 올린다 이가. 그건 아니지. 예, 그 준수하면 여기 있는 모래가 또 이제 바둑치고 하면 또 내려가죠 형님. 그 요 바로 코 앞에서 준수하는데. 야, 진짜 이 모르겠나? 모래가 필요 없는데 저까지 다 가 있는 모래를. 어? 지금 저기 저 뭐야 테트라포트가 저 뭐고? TTP 테트라포트 어? 저 뭐? TTP 맞아요 테트라포트. 오 똑똑하시네요. 사람 띄엄띄엄 보고 그래. 저기 물 흐름을 막고 이라 하니까네 이 모래가 유실이 된 거를 지금 저서 준수를 해서 이쪽으로 다시 올리는 거야. 어? 저 가볼래? 아예 못 잘 겁니까?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볼래? 아니 해운대도 해운대도 유실된 거. 해운대도, 근데 그, 저 바로 앞에서 안 하지. 아, 절대 안 보거든요. 없으니까. 관계 따로 만나고 와야지. 와, 진짜 이게 너, 진짜, 너가 다, 한 거 맞나? 어? 알고, 형님. 크랙이 다 틀리고, 또 쎈다, 또 쎄. 쎈다, 하여튼. 여기가, 머리 유실이 엄청 심해요. 네. 그럴까요? 참, 너, 둘이, 아이고. 야, 유시 진짜 많이 됐네. 여기는, 어? 빠지선 저 준설에 하우제. 그러면 다 이거 땡기갖고, 어? 잡아줘. 그러나, 안 밀리게, 어? 롱금으로 던지주면, 어? 커. 상부로라 봐라. 와, 크다, 커. 주행모드 봐라. 어이. 와, 이게 맛있어. 오늘 작업 안 하나?
자, 어? 캡틴, 야, 봐라. 지금, 여우도 마찬가지고, 어? 특히 여우가 유실이 다 됐다고 보면 돼. 어? 그래가지고, 저기서, 야가 여우도 내려왔네. 내려주고, 여우 다, 두 개 있지? 어? 그렇지. 저번 애가 안 움직이게 잡아놓고, 어? 땡기주고, 어? 아니면 저 크레인, 저, 해서, 땡기주는가도 모르지. 그니까 이게 유실이 얼마나 되겠노? 한번 봐봐라. 이 파도가, 어? 지금, 그, 레이바이크 지금, 저, 보니까, 파도형 이거 물막이 해놨잖아요. 어, 저 다 없다, 이거. 지금 다 실려 내려가버리고, 그러니까. 저도 다 지금 쳐야 되고, 지금. 저도 쳐야 되겠네. 그러고, 그 바로 위에는 지금 실제 기차가 댕기는 기차 철로입니다. 보이죠? 전기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 이거는 막아야 될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어서 이제 한마디 해야지. 제가 이 형님 두 분이서 뭐 호흡이 살짝 맞는데 제가 뭐, 제까지는. 호흡이 맞는 게 아니고, 호흡이 안 맞아서 호흡을 막았던 내가 이야기 해준 거고. 밑에 딱 있지? 있고, 저는 올린 거다. 위에 딱 택 있고, 저는 없다고 보면 돼. 이러면 되겠나? 그래도, 저 대한민국의, 어? 관광 명소 중에 명소인데, 나름. 실제니, 그, 보니까네, 저런 식으로, 그, 인위적으로, 어? 물길을 흐름이라든지, 이 전부 다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지, 머리가 쌓이고 하는 자리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그, 지형 지물을 변형을 시키잖아, 물길을. 어? 변형을 시키면 흐름이, 조류가, 흐름이 달라져. 주변에 또 모래를 많이 퍼갖고, 식고 간다고. 그 채우려고 또 지형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그래, 그 예가 어디냐면은, 부산에 송정 그쪽 있지? 어? 예. 장난 아니다. 전부 다 그, 어촌계 이런 데 있잖아. 어? 그, 뭐지? 그 뭐라 하노? 방파제. 어? 파도 오는 거 방파제 이런 거를 설치를 해놓으니까 물길 흐름이 달라져가지고. 해류가. 그래. 바뀌니까. 설령에도 그 먼바다에서 모래를 우리 신항 그 공사할 때 엄청나게 폈거든. 그 청룡 섬 곳곳에 보면은 섬들이 완만했던 섬들이 전부 절벽으로 해서 다 바뀌었네. 그래? 아, 이 정확한 지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개발, 개발이라는 게 그 정확하게 이 필요한 요소에 이를 만들었다 하지만은 실제 자연의 흐름이라는 거는 저기에 정해진 벽이 있어. 우리가 모르는. 그로 인해서 재난, 재해가 더 나는 경우도 있다니까. 계속 이거 뭐 준설 안 하고 어떤 일 놔도 그냥 막 모래가 없어지네. 없지. 우리 기존 인공적으로 해놓은 것까지 다 없어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저것도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 뭐 이거 해마다 할 수밖에 없어. 계속. 거의 그래. 해운대도 어 진짜로 관광을 이제 그게 이제 안 하면 뭐. 백사장이 없고 하면은 자꾸 없어져가지고 사람들 오겠나?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구 파괴자가 뭐고 우리는. 아, 왜 이제 일종에 보면은 뭐 일주를 좀 한다 볼 수도 있지. 그래. 현실이지. 이게 개발이라는 그 아래 우리가 좀 파괴하는 부분도 많다고 보면 된다. 이게 주식 방지용 그 세상 데이터. 데이터 뭐 그렇게 나와요? 예전에 다른 필요하는데 방향으로. 아니 여여 어? 바람 쐰다고 여기까지 놀러 와가지고 너가다 너가다 편해나? 아이고 지금은 무속인다 진짜. 바람이 불어서. 아, 머리가 뜨지가지고 머리 저는 하루만 안 감으면 완전히 아니 식당 가서 밥 먹고 그 머리 식당에서 밥 감아라.
야, 진짜 시원하네. 저 뒤에 눈 봐라, 저. 야, 야 저 너무해. 아, 얀네. 아니, 야. 이거 어디? 부산에는... 저 어디고, 저? 아니, 몇 월 달인지 벌써 눈이 저리 아직 있나? 부산에는 지금 형님 네, 5월 1일입니다. 4월 말일입니다. 와, 참. 우리나라 크다니까요. 대단하다. 저, 저리 가면 한계령이라고? 아니, 한계령은 조금 내려가서 와, 양양을. 이거 천리 중에는 뭐가? 어디? 앞에 저거. 울산바위 아니냐? 저기 울산바위라고요. 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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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유네스코 등재 안 해놨어요. 야, 국립공원이지, 임마. 유네스코 등재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아니, 뭐, 저도 이쁜 거를 국립공원 해야지. 어벤져스하고 오늘 고생 많았대. 아, 이틀 동안. 아유, 뭐. 그래도 우리 뭐 스트레스도 풀고 좋았지? 네. 이제 또 했으니까 일상에 들어가서 또 우리 열심히 해보지. 당연히 그래야죠. 또, 어? 네. 또 뭐 찢고 뽑고, 막 담도 파고, 막 디비고, 골도 뽑고, 장설 내고 하자. 네. 어? 파이팅 하자. 파이팅. 네.